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아 여기는요 이제 저희 집이 새로 이사를 해서 제가 앞으로 쓰게 될 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에서 당분간 아마 몇 개월 동안은 촬영이나 뭐 방송이나 다 이 방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되게 너저분한데 이 방을 제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꾸미고 해야 해요 갈 길이 멉니다 언제 다 하냐 자 아무튼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! JJTV 구독 플리즈 일단은 여기 있는 요 녀석 방음 부스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무겁네 씨. 보통 이거 설치하는 기사님들이 한 3-40만 원 이상씩 받거든요. 왜 그렇게 받는지 알 것 같아. 더 받아야 돼. 자. 됐구만. 됐어. 아! 쉬었다 합시다. 쉬었다가. 방에 설치했습니다. 자 이제 이쪽에 가구를 배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테이블은 오래돼갖고 상판이 휘었어요. 그래갖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버려서 분해를 일단 해놓고 버리도록 자 이제 여기다 컴퓨터를 넣고 자 이제 책상 옆에 이 공간에다가 정리할 수 있는 정리 뭐라 하지? 행거를 설치를 해야겠죠? 정리를 해봅시다
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방의 모습입니다. 네.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. 다 정리를 하진 않았고. 자, 이제 요 박스들을 풀어볼 차례입니다. 일단은 커튼부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인터넷에서 암막 커튼을 찾아보고 샀어요. 제가 낮에 촬영을 하려면은 햇빛이 들어오면은 또 낮에 찍은 거랑 밤에 찍은 거랑 달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명을 또 설치를 해줘야죠. 됐구만. 오호, 까리하구만. 핀도를 다 꼽아보자. 와우. 우와. 이쁘구만. 좋았어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대망의 요 녀석. 내가 이겼다, 이 새끼야. 네, 하루 종일 땀을 삘삘 흘리면서 방 공사를 나름 끝냈습니다.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? 자,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방송을 진행할지 모르겠네요. 여기서 동영상 많이 찍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서 그림 나쁘지 않죠? 깔끔하고. 네. 그리고 여기다가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제 컴퓨터를 보시원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설치를 해둘 거고 여기서 방송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방송할 때 배경은 요 배경이 될 거예요. 네. 그리고 여기는 뭐 책들이랑 뭐 이렇게 잡동사니들 이렇게 아직 정리가 끝나진 않았어요. 지저분하죠. 자, 그리고 방음 부스도 활용을 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배경을 붙일 거예요. 용도가 사실 나중에 뭐 음악 콘텐츠 같은 것도 하긴 할 건데 그것보다는 아마 여기서 ASMR을 많이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배경 붙여가지고요. 괜찮지 않습니까? 네, 방음 부스를 제가 예전에 취미로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하려고 예전에 돈 많이 벌 때 사놨던 거거든요. 요번에 이사 오면서 좀 팔까 했어요. 팔고 다른 장비를 살까 하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네, 활용 용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. 근데 또 설치해 놓으니까 네, 지금은 이제 뭐 ASMR 콘텐츠도 여기서 찍고 뭐 음악 콘텐츠 뭐 연습 같은 것도 여기서 하면 되고 네,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끝났습니다. 방 공사가 끝났고요.
아, 뿌듯하네요. 이제 고시원에서 짐을 빼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아마 한 20며칠, 한 3주 좀 넘게 남았을 거예요. 그래서 이사를 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영상도 좀더 많이 찍고, 왜냐면 아르바이트도 안할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좀 뭐랄까, 네, 유튜브에 좀몇달 동안 좀 걸어 볼까 해요. 네, 올인을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살도 좀 빼고요. 아, 사실 지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한두 달, 세달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유튜브에서 수익이 0원이 나온다 그래도. 네, 빵원. 근데 일단은 알바 안 하고 유튜브만 해서 일단은, 네, 아직 올인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번쯤은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조금 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태까지는 그래도 다른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했었지만 이제는 유튜버만으로 일단 생계를 유지해 볼 생각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살짝 좀 무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네, 지금 아니면은 해볼 시기를 계속 늦추게 될것 같아서 이제는, 네,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. 네, 만약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제 생계가 이제 유지가 안 되면 뭐두 달, 세달 후에, 네, 알바 또 하면 되니까요. 대신에 그두 달, 세달 동안은 유튜브만 하되 좀 건강 회복에도 좀, 네, 힘을 쓸 생각입니다. 지금 건강이 좀안 좋아진 게 이제는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운동도 좀 하고, 규칙적으로 좀 생활을 하고, 네. 일하는 시간 대신 편집만 하면은 동영상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편이라도 더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, 오늘은 JJ의 새로운 방, 새로운 스튜디오라고 해야겠죠? 네. 아, 청소, 공사, 꾸미기 영상을 보셨습니다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